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. 잠들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준비해 볼까요? 무릎 꿇고 앉아 볼 거예요. 발끝을 모으고 발뒤꿈치 벌려서 발뒤꿈치 사이에 엉덩이 쏙 집어넣고 왔다 갔다 가볍게 움직여 주고요. 깍지 껴서 손 가슴 앞으로 전 천장으로 쭉 끌어올립니다. 고개는 아직 아래 보고 있어요. 턱끝 쇄골하고 가깝게 손끝은 천장으로 쭉 더 올려봅니다. 손 가슴 앞으로 등을 둥글게 말고 시선은 내 배꼽 바라봐요. 호흡은 편하게 이어가세요. 다시 손 하늘 위로, 이번엔 시선 천정 바라볼게요. 숨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손 가슴 앞으로 등 둥글게 말아서 호흡 내쉬고 다시 손 하늘 위로 기지개 켜듯이 쭉 펴올려주세요. 시선 천정 크게 들이마시고 호흡은 그냥 편하게 이어가세요. 중립상태 돌아와서 팔 귀 뒤로 크게 돌려요. 어깨 돌리기 앞에서 뒤로 하나 둘 셋 다시 뒤에서 앞으로 하나 둘 크게 천천히 셋 손 앞으로 가져올 건데 손가락을 무릎 방향으로 놓을게요. 중심 엉덩이 쪽으로 보내는 느낌. 다시 풀었다가 뒤로 보냈다가 팔 앞면이 많이 당길 거예요. 호흡 내쉬면서 후 다시 한번 엉덩이 뒤로 밀어주고 한 손 한 손 앞으로 손을 한 뼘 더 앞으로 보내서 이마를 바닥에 톡 가능하면 가슴과 턱 끝을 바닥으로 계속 눌러줍니다. 잡념이 떠오르시면 그냥 떠오르는 대로 놔두세요. 생각났다 또 사라집니다. 호흡 내쉴 때마다 가슴으로 조금 더 바닥 누르듯이 후 멈춰있지 않아요. 호흡으로 계속 이어갑니다. 손으로 바닥 굳게 누르고 허벅지 바닥에 닿아요. 이때 허리에 너무 힘 주시면 안 되고 그냥 툭 풀어놓으세요. 가능하신 분들은 고개도 툭 떨궈볼게요. 손으로는 매트 바닥 계속 단단하게 누르고 있고 가슴은 더 끌어올라가는 느낌. 호흡 이어가셔야 됩니다. 고개 들고 배 바닥에 두 손 바닥 짚고 엉덩이 뒤로 빼서 아기 자세 거쳐서 롤업으로 일어납니다. 오른 다리를 앞으로 가져올게요. 로우 런지 하는 자세로 왼쪽 허벅지 앞면 골반 앞쪽 정렬 맞춰서 아래로 꾹 눌러줄게요. 깍지 껴서 손 머리 위로 가슴 들어 올려서 시선 천정 보는 느낌. 계속 골반 아래로 눌러주세요. 호흡 이어가야 돼요. 숨 쉬셔야 돼요. 가능한 만큼만 무리하지 마시고 가능한 만큼만 해주세요. 손바닥 짚고 중심 뒤로 보내면서 오른 다리 펼게요. 내 척추도 쭉 늘어난 느낌. 오른발 발끝 몸쪽으로 당기면서 허벅지 위에 배를 얹는 느낌으로 쭉 내려갑니다. 할 수 있는 만큼만 이어갈게요. 다리 후면 자극 들어올 수 있어요.
다시 로우런지로 갔다가 몸을 왼쪽으로 틀면서 엉덩이를 아래로 내립니다. 이 자세 힘드신 분들 있어요.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. 오른쪽 팔꿈치로 무릎 밀고 왼손 크게 뒤로 돌려서 팔 뒤로 뻗어요. 시선 내 손끝 바라볼게요. 다시 손 돌아오고 중심 왼쪽으로 옮기고 방향 왼쪽으로 틀어서 로우 런지, 왼발 앞에 놓는 로우 런지로 갑니다. 아까하고 똑같이 오른쪽 골반 바닥으로 누르고 깍지 껴서 손 하늘 가슴 천정으로 끌어올리는 느낌. 오른쪽 골반 계속 아래로 누를게요. 호흡 후 내쉬면서 한 번 더 바닥으로 밀고 두 손 바닥 짚고 엉덩이 바닥으로 내리고 왼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 밀면서 오른손 뒷벽 쪽으로 시선도 내 손끝 바라보는 느낌이요. 손 다시 제자리 돌아오고 중심 반대 다리로 이번에 엉덩이 대고 앉을게요. 오른 무릎 내려놓으세요. 두 좌골 기반 단단하게 닿아 있는지 확인하고 두 손 앞으로 중심 툭 떨어뜨리고 발끝 몸 쪽으로 더 당깁니다. 너무 힘 주지 마세요. 그냥 힘 툭 풀어버리세요. 어깨에도 힘 풀고 억지로 막 안 내려가 주셔도 돼요. 천천히 올라와서 오른손 내 엉덩이 뒤쪽 짚고 왼발 바닥 대고 훅을 그리듯이 쭉 그려서 내려가세요. 골반을 더 앞으로 밀어요. 조금만 더 앞으로 밀어볼게요. 숨 쉬시고 왔던 자리 그대로 다시 돌아와서 몸 왼쪽으로 틀어서 상체 다리 쪽으로 툭 떨굽니다. 억지로 안 누르셔도 괜찮아요.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. 일어나고 제가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. 조명 바라보면서 혼자 막 저러고 있었습니다. 반대 다리 갈게요. 두 손 앞으로 쭉 펼칩니다. 억지로 막 안 내려가셔도 돼요. 그냥 호흡 푸세요. 호흡 풀고 몸의 무게로 바닥에 쭉 늘어뜨립니다. 일어났어요. 왼손 엉덩이 뒤쪽 짚고 오른발 발바닥 단단히 누르고 훅을 가세요. 손 계속 뒷벽 쪽으로 골반 앞으로 밀어요. 조금만 더 앞으로 밀어봐요. 갔던 길 다시 돌아와서 몸을 오른쪽으로 틀고 편하게 앞으로 내려갑니다. 발끝은 계속 당겨줄게요. 발끝 계속 당기고 허벅지 위에를 배를 얹는 느낌. 호흡은 계속 편하게. 숨을 쉬시는 거를 까먹으시면 돼요. 일어나시고 두 다리 모아서 앉아볼까요? 두 좌골 기반 확인하고 척추도 쭉 펴진 느낌. 손 하늘 위로 쭉 펼쳐서 그대로 앞으로 숙여요. 내 이마를 정강이 속에 쏙 묻는 느낌. 엉덩이 조금 더 들썩들썩해서 뒷라인도 길게 해주고 호흡 빼고 내 무게로 내려갑니다. 어깨 힘 빼세요. 어깨 힘 빼고 얼굴에 인상도 펴요. 호흡은 계속 이어가세요. 편하게 마시고 편하게 내쉬고 롤업으로 일어납니다. 편하게 호흡 이어가세요.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쉬고 이제 등 대고 누워봅니다. 등 대고 누워서 두 무릎 세우고 오른쪽으로
왼쪽으로, 다시 오른쪽, 왼쪽, 오른발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허벅지 사이 잡까요? 내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볼게요. 가능하면 정강이 잡고 조금 더 당겨요. 왼무릎 펴고 오른발을 내 서해부 쪽으로 조금 더 끌어서 손으로 발 잡고 돌려도 보고 쭉 끌어당길게요. 할 수 있는 만큼만 편하게 하세요. 다리 툭 떨구고 반대다리, 왼발을 오른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벅지 뒤쪽 두 손 잡아주고 정강이 잡아서 조금 더 당겨봐요. 턱은 너무 들리지 않게 오른 다리 펴고 왼발을 서해부 쪽으로 좀 더 끌고, 아, 이때 발목 돌리기 안 했어요. 발목도 돌려주고 다리를 몸 쪽으로 조금 더 당겨줍니다. 다리 다시 무릎 세워서 잠시 휴식. 양손으로 무릎 껴안고 가슴 쪽으로 좀 당겨보고 이마를 내 무릎에 톡 닿을 것처럼 들어볼게요. 조금만 버텨볼까요? 배가 단단해지는 느낌으로 조금만 더 버텨봐요. 편하게 머리 바닥에 대고 두 다리를 바닥에 걸칩니다. 손 깍지 껴서 하늘 위로 희지개 켜듯이 쭉 늘려요. 손과 발을 오른쪽으로 다시 제자리, 손과 발을 왼쪽으로 다시 제자리 돌아와서 희지개 한번 쭉 켜주고 입니다.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편한 쪽으로 일어나서 앉아볼까요? 손바닥으로는 무릎 가볍게 감싸고 두 자골 기반 확인하고 척추 쭉 끌어올립니다.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쉬고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쉽니다.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숙면 되세요. 내일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알코TV, 저는 춤추는 써니였습니다. Good night.